신곡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은 신곡 보내드리겠습니다. 음악에 맞춰서 박수 같이 주세요. 네. 저기 누나, 네, 저기 조합장님한테 네. 전화 왔어요. 전화 왔어요. 뭐라고? 신나는 노래 좀 조금 달려가 보자. 달려가 보자고. 그럼 네. 나 이거 해야지. 당돌한 여자. 당돌한 여자. 자, 우리 조합원님들 나와서 함께 좀 즐겨보겠습니다. 네. 우리 월요일에 조합원님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고. 당돌한 여자 이어서 가요 메들리 이어서 그냥 바로 주세요. 그냥 달려가게. 알겠습니다. 자, 달려가 보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박수 보내주세요.
아니 잠깐만. 네. 아니 왜 안 나와서 놀아 선물 주려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아니 그게 아니라 왜 안 나오냐면 네. 서주경이 쳐다보고 있고 노래 듣느라고 지금 박수를 못 치는 거야. 그걸 몰라. 아니 진짜로. 맞아요? 네. 저 우리 그냥 쳐다보기도 바빠가지고 못 하시는 얼굴 보고 계셨구나. 네.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쁘면 박수 한번 쳐줄게요. 우리 박수 한번. 전에는 내가 이만하게 나오거든. 아니 누가 그러더라고. 누나가 TV에 약간 이렇게 덩치가 크게 나온다. 근데 네. 우리 서주경 가수님은 키도 크고 제가 봤을 때 서구적이야. 굉장히 아름다운 분이야.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TV에서는 이만하게 나오는데 실물 보니까 그렇게 이만하지 않죠? 딱 좋죠? 딱 좋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이 맞는가 싶어갖고 자꾸 보게 되는 거죠. 그죠? 봤더니 노래도 잘해, 그죠? 딱 좋아, 몸매가 딱 좋아, 그럼? 아, 너무 짜부지. 오늘 신났다, 오늘 신났어, 그냥 누나 신났네. 가요 메들리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앵콜, 아, 근데 너무 멀리 있다. 너무 멀리 있어. 네, 너무 멀리 있어서. 네. 욜로. 나더러 오라고 엄마가 온다고. 일로 엄마가 온다고. 너무 아니, 아니 위험해. 혹시 모르니까 그 위험해서 안 된다. 위험해서 여기 턱이 있어서 위험해서 그래 그래. 그러다 네. 넘어져. 요렇게 네. 같이 보고 싶어 가지고. 네. 턱이 있어서 위험하니까. 그래. 네. 음악 주세요. 자, 음악 주세요. 자, 마지막 같이 좀 즐겨 보겠습니다. 자. 즐기시죠. 내 심장.
반갑습니다. 누나 사랑해요. 네.